박명수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청와대가 과연 특사를 구걸했다는 바로 이 점을 김여정이가 폭로한 셈입니다. 이 온 세계 만방에 특사를 구걸했다. 그리고 폭파했다. 특사를 구걸했다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소위 그 대자뷰가 되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특사를 구걸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치명적인 자존심까지 긁어냈다. 휘벼 팠다. 이런 얘기하고 거의 대동소동합니다. 그런데 여당은 뭘 했느냐? 북한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종전론을 꺼내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송영길은 외무분과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된 송영길 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포로 쏜건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포는 안 쏘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을 낳고 있고 야당에서는 그를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여당의 북한 옹호는 상당히 큰일 난 부분이 있습니다. 연일 욕설 수준의 말폭탄, 자기 스스로가 말폭탄이라고 그러면서 도발을 했던 그 김여정. 그 새삼 그 담화에서 김여정이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운전자론하고 문 대통령 6.15 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등을 비아냥거리면서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남북합의 불이행은 남측이 제목에 걸어놓은 친미 4대 올가미 때문이다. 로 시작하면서 한미연합훈련과 워킹그룹을 적시하고 근본 원인이 된 핵무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대남 도발의 목적이 단순한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표현한 겁니다. 한미동맹 해체,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해제. 바로 이런 내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괜히 죄 없는 박상학 대북전단 문제를 갖다가 문제의 어떤 핵심으로 삼고 잘못 문제를 끌어가면서 무슨 처벌법을 만든다느니, 에? 그런 게 통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북전단 문제를 문제 삼은 이 여권 또는 통일부의 그 태도는 지극히 솔직히 말해서 불량한 발상이었다. 좋은 발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네. 김여정이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 해체,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해제. 이세 가지인데, 잘못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한미동맹 해체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한미동맹 해체를 하는 순간까지 많이 달려왔어요. 왜? 벌써 여권은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바로 1초 직전에. 이 여권의 그러한 태도는 한미동맹을 부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그러한 태도는 아주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유형들의 그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김여정으로 하여금 더 우습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끈끈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비난하면서도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뒤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어떤 근거, 준거, 틀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레버리지마저 스스로가 차버리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친북과 친중으로 향해 달리고 반미로 향해 달리다가 덜커덩 김정은에게 목덜미를 잡힌 격이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또 대응을 하려면 이렇게 폭발을 하고 우리의 건물 170억 연락사무소를 갖다 일방적으로 폭발하고 등등 이 군인들이 전부 다이 착검을 하고 대무지에 전부 포진을 하고 착검, 철모, 이런 현상들이 침략의 근성, 도발 근성의 그 표상들이 나타날 때는 신속한 당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은커녕 몰래 특사를 파견하려다 퇴짜를 맞고 망신까지 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폭로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누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김정은에게 보내겠다는 제의를 폭로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광대극이다. 특사 파견 놀이다. 참망한 판단이다. 이렇게 비하까지 한게 누구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전쟁을 하든 무슨 뭐큰 일을 벌일 때라도 특사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 특사 교환은 할수 있지만 북한이 이미 대적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대적. 대남 사업이 아니고 대적 사업으로 바꾼다고 맨 처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저 엎드려 사정하려고 뭐 특사를 파견한다느니 간청하니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사람 명단까지 보내고 이게 올바른 상식을 가진 정부가 해야 할 태도였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폭발 직후에 열린 그 NSC에서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측에 있음을 밝히기만, 말로만 밝혔지. 책임 추궁이 없었다. 원상복구 요구. 또 강한 드라이브가 없었는데, 심지어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폭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미 예고된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고됐으면 예방을 미리 했어야지. 예고된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 되면 말이죠. 이건 수준 정도가 아니고 말이죠. 수준 이하 정도가 아니고 있어서는 안될 그런 태도입니다. 송영길 한번 그 송영길 의원의 한번 얘기 한번 보십시오. 대포로 폭파한 게 어디냐? 대포로 폭파한 게 어디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투, 이런 말들을 해대는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이러한 국회의원, 그나마 상임위원장급 외교분과위원장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가? 또. 문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그 구로을에서 김용태 의원을 갖다가 꺾고 당선됐다고 하는 그런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쉬움이 남는 상징적인 장면? 뭐에 대해서?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아쉽다 이거지. 그때 했을 걸 갖다가 이걸 숨기면서 살살살살 했다. 이걸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를 못한 거. 당당하게 공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북한 도발을 합리화를 하면서 북핵에 맞선 최소한의 안보 장치들이 잘못이라는 논리입니다. 최소한의 안보 장치들이 잘못이라는 논리. 예? 이 행사 같은 건 한미연합훈련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하고, 이걸 갖다가 안보 장치들이 예? 잘못이라는 논리. 북한 도발을 합리화하면서 북핵에 맞선 최소한의 우리의 안보 장치들이 잘못이라는 판단, 생각하는 그 얘기. 참으로 허접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탈북민 태영호, 지성호 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한 것처럼 언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망동 중에 망동입니다. 아니, 태영호, 지성호 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을 했다? 그래서 자극을 해서 안 된다는 건가?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국회의원을 그런 식으로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모독한다는 그 수준, 저급한 수준,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떠들고 있으니 뭐가 잘될 리가 있겠나? 내부적인 지금 요인이 더 적의 위협보다 더 나쁘다. 내부의 붕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안보가 큰일 났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국가 안보. 지금 국가 안보. 국민들은 국가 안보에 더 심각한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미국이 있으니까 설마 미국이 우리의 안전보장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이 분명한 가치의 사실, 안보 가치의 사실을 이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 위에서, 이 바탕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만큼 예지력과 판단력과 희망과 굳은 의지가 있는 아주 위대한 세계사적 국민입니다. 자, 오늘도 밝게 내일을 향해서 화살을 쏩시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고맙겠습니다.